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. 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이 오가는가 하면 여성차별적인 발언이 나와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여야의 공방 대상이 될까요? 신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통계청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국민의힘은 전 정부 통계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정치감사라고 맞받아쳤습니다. 통계 조작은 그 국기문란 행위입니다. 이 통계청이 과연 이 국가 통계를 만들 그런 자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통계청의 이 통계 조작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과 정권의 이 정치 감사원, 정치 검찰에 의한 감사 조작이라고 저는 환노위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여야의 여성 간사 간 언쟁이 벌어졌는데 이를 지적한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. 여성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환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.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.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.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. 회의 중에 좀 인상도 푹푹 쓰고 싸우지 말라. 너무 보기 싫어서. 오늘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통계조작 감사 논란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 국감과 해킹 취약성과 자녀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선관위 국감에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.